많이 마셨나 봐요. 심정이 막 두근댔고 참을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남편이랑 어른 같을 줄 알았어. It's gonna be another day. 야 뭐야 야 너 이거 뭐야 다 애기야. 햇살이 나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내 볼에 살짝 입 맞추고 내 머리맡에 모닝 커피 혹시 내가 꿈을 꾸나요.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햇살이 나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When we can재밌다! 오늘 어떻게 맞추냐 이거. 진실을 듣는 황은기 슈퍼 히어로 한 명을 선택하셔야 하는 1라운드입니다. 자, 1라운드에서는요 다섯 분의 도전자가 개인곡을 30초 내외로 부르시게 되는데요. 히어로들은 도전자들의 노래를 들은 후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확실하게 진짜 성인이다 생각되는 단 한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전자의 무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려라! 황금기!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정이 막 두근댔고 잠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은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나간 새벽을 다 새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2번 도전자의 무대 만나봅니다. 언니! 같이 눈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젠 아냐 그 이유를 알고파. 같이 눈사람 만들래? 눈사람 아니어도 좋아. 그래 안녕. 야, 야 너무 드렸다. 앞에 대사까지 너무 언니 아, 이거부터 너무 했어.
알았어 너의 맘의 크기도 옷 사이즈는 알았어도 너를 숨지게 하는 법도 까먹고 또 하지 봤어 차라리 내 교환했다면 쌓이는 것 없이 말했다면 이렇게 네가 차갑지는 않았을걸 끝이 나고서야 깨닫는걸 아 야 일단 저 간식집 줘야 되겠네. 어 정말 잘하네 네. 저 친구.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해. 아. 아.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날아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아이고 어렵다 아 이거 힘들다 또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trove,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bin hold? Looking around here, you think, sure, she's got everything. I got gadgets and gizmos aplenty. I got two tins and watches galore. You won't think of my bobs? I got 20. But who cares? No big deal. I want more. 이 친구 잘하네. 뮤지컬의 한 편이었어. 이 친구 잘해. 오, 아. 우리 김현철 씨가 영어로 내가 파악하게 돼서 영어 한 바가지 넣어준 거예요. 예. 이 친구 잘하네 정말. 아. 동의하고 있네. 이 친구 잘하네. 잘한다. 오. 5번 도전자가 성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죠. 오호. 야 이거 진짜 병폐가 있다. 야, 이거 문제가 박수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요. 선이. 선이 yeah. We can play this song, stay this song, Sonny 움직여요, 네. 움직여, 야 깜짝이야 움직여, 움직여, 야 대단하네 Sonny 아, 움직여요, 아 Sonny yeah. 뭐래? 아, 야 Sonny래 자, 유일하게 5번이 성인이다 라고 하신 써니 씨 아니,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자신감 가져요 맞아, 안타까운 약간 everything에 everything을 너무 v랑 thing을 너무 잘하셔서 아하. 예, 그래서 우리 때 학교를 다니셔서 번데기에 집착하시는 분은 아닐까 the girl who has everything 아 번데기 번데기 예. 번데기 강박 그래 번데기 강박이 있어요 번데기 강박 번데기 집착 아 좋아요 예 히어로들이 선택한 1번 도전자가 진짜 성인일지 아니면 10대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도전자는 과연 누굴까요? 누구다 이거? 틀리면 어떡해? 나온다 이제 공개한다. 야 이거 떨린다. 지난번에도 그랬어. 계속 그래. 뒤로 갈수록 잘 불러.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공개될 거니까 그냥 어른처럼 불러버리는 거 같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맞습니다. 1번. 그치? 나도 1번, 5번. 1번, 5번.
나름대로 연령대가 좀 있는 사람들이 내는 어려운 음역대가 되니까 어른 호흡이 들어갔어요. 세월이 좀 묻어있는 호흡이 있어요. 안 어릴 것 같아요. 제 픽입니다. 씨가 요즘 돈을 한다고 했던 1번 도전자는 이분은 10대였습니다. 이게 이렇다니까요. 와,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똑같아? 주민등록증 확인했다. 정말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김현철. 근데 이거 이번에는 저희가 데미지가 지금 너무 급격하니까 일단은 이분 걸러놓고 시작하자 해서 네. 성인이라고 100% 확신을 했거든요. 3번 도전자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